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외교 주관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IOC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개회식 참석에 앞서 강릉 세인트 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IOC 위원들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8일엔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접견하고 9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일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껏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라며 김 상임위원장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 기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정당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란 기치를 앞세워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를 깨는 게 합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일 통합추진위 회의에서 합당 후 당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3일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대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법적 합당 절차가 모두 끝나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탈당파가 주축이 돼 구성된 바른정당은 출범 1년여 만에 사라지고 미래당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승민 대표는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 결별하고 한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더라도 현 상황에선 이행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윤리위 등록을 받았으나 아직 초기여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등장했던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폭넓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했지만 별도로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컸습니다.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 소프트가 분석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해 얻게 되는 편리함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누리꾼들은 SNS상에서 6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부정적인 반응은 3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프트는 공인인증서 폐지는 다수의 국민이 바라던 방향이고 지체됐던 국내 디지털 서명 기술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정부의 예측과 사람들의 생각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